생존왕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은 걸까요? 그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꾸기 시작한 건 양치 습관입니다. 갑자기 손가락으로 잇몸 이곳저곳을 만지는 생존왕.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잇몸 마사지 하는 거예요. 찬물, 뭐 더운 물, 또 뭐 음식물 먹을 때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양치할 때도 이게 잇몸에 피가 나더라고요. 뼈가 약해져서 이 뼈가 녹아서 그 치주염이 생긴 거라고 해요. 그게 아마 골다공증 때문에 이 이빨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치주 조직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잇몸 마사지. 하지만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치주 질환은 반복될 텐데요. 그래서 생존왕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건강을 한번 잃고 보니까 이게 운동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아니 오히려 운동보다 섭생이 우선. 예, 먹는 게 아주 우선이라서 지금은 이제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해요. 브로콜리와 치즈에는 골격을 유지해주는 칼슘과 골 손실을 막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또 견과류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죠. 자, 뼈 건강 요리가 틀림없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두유, 닭가슴살, 브로콜리의 스튜입니다. 아, 이게 영양도 많은데 또 만들기도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K라면 토마토도 빠지질 않죠. 여기에 칼슘이 풍부한 메추리알과 건포도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드세요. 이런 거 먼저 드시고, 그러니까 뭐 단 거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이랑 또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건 좀 먹어줘야 돼. 이것도 맛보세요. 언제나 좋은 것은 엄마 먼저. 두 분 모습이 아주 정겨워 보이네요. 어때, 괜찮죠? 맛이 괜찮아요. 부드럽고 좋아요. 아, 그리고 엄마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존왕이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아, 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MVP라고 하는데요. 제가 골다공증으로 힘들 때 주변에서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먹고 엄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물 이걸 드세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고 있다는 MVP.